방송인 김구라가 조세호 결혼식 불참으로 시작된 불화설에 대해 직접 해명했습니다. 2024년 11월 6일 김구라는 유튜브 채널 그리구라를 통해 조세호 결혼식에 불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공개했습니다. 김구라는 최근 조세호 결혼식이 있었는데 안 가셨다라는 제작진의 물음에 진짜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으신데 라며 입을 열었습니다. 김구라는 조세호가 결혼한다고 날짜를 받은 건 한두 달 전이다. 근데 제가 건강검진을 한두 달 전에 예약을 잡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세호 결혼식이 일요일인데 월요일이 건강검진이었다. 5시부터 약을 먹었는데 약을 먹으면 계속 싸는데 안 되겠더라. 왜냐하면 식사 자리에서 그걸 먹으면 바로 가야 하는데 조세호가 뭐라고 내가 거기서 똥을 싸가면서 라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니저한테 돈 봉투를 보내고 문자를 보냈다. 미안하다. 형이 건강검진 대장 내시경이 있다 라고 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어떤 이들은 그러지? 조세호 결혼식에 맞춰서 빼야지 하는데 조세호가 나한테 그렇게 중요하냐? 그건 아니지 않나? 라고 주저대나 되물으며 여러분들 중에 친구 결혼식인데 다음날 대장 내시경이 있는데 간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똥을 싸는데 어떻게 가냐라고 외치며 억울함을 드러냈습니다. 조세호는 지난달 20일 오후 6시 서울 신라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1991년생인 조세호의 아내는 9살 연하로 키 175cm의 패션업계 회사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사람은 올해 1월 열애를 인정한 뒤 4월 조세호 소속사를 통해 결혼 소식을 발표할 예정했습니다. 조세호의 결혼식은 800여 명이 넘는 하객이 참석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특히 지드래곤, 유재석, 안재욱, 슈퍼주니어 규현, 지혜은, 주우재, 잔나비 최정훈, 이동휘, 류준열, 설현, 이수혁, 덱스 등 시상식을 방불케 하는 톱스타들의 참석이 시선을 끌었습니다. 이와 함께 불참자들도 주목받았는데 앞서 정준하는 지인의 결혼식 사회를 보느라 불참했다고 밝혔고 지석진은 SBS 런닝맨을 통해 유튜브 촬영 일정으로 참석할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앞서 7월 조세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신혼집을 공개했습니다. 조세호의 신혼집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에 위치한 레미안 용산 더 센트럴 53평형이며 전월세로 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해당 아파트 53평의 전세가는 20억 원대 형성돼 있고 월세는 보증금 1억 원에 월 850만 원으로 실거래된 바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조세호 결혼식에 안재욱 참석한 게 진짜 웃겼음. 진짜 조세호가 뭐라고. 양배추 시절부터 고생 많이 하더니 너무 잘 돼서 좋다. 행복하게 잘 사시길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개그맨 정준하가 조세호 결혼식에 200만 원의 축의금을 내겠다는 약속을 지킨 재미있는 일화가 있었습니다. 지난 8일 유튜브 영상에서 정준하와 그의 동료 하하가 게스트로 나온 TXT의 멤버 범규에게 축의금 배달을 부탁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이날 영상은 조세호 결혼식 당일에 녹화됐고 정준하는 마침 하하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세호 결혼식 가냐? 라고 물으며 축의금을 대신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하하는 딱히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고 이때 범규가 세호 형 결혼식에 간다 라고 하자 하하는 곧바로 범규에게 그럼 네가 준하 형 축의금을 전달해 줘라 라고 맡겼습니다. 범규는 정준하와 통화하며 저 세호 형 결혼식 가니까 송금해 주시면 대신 내겠다 라고 제안했습니다. 정준하가 세찬이한테 전달하겠다라고 하자 범규는 세찬이 형도 안 간다더라. 그분 것도 제가 맡기로 했다라고 농담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민망해진 정준하는 처음 보는 동생한테 부탁하기 좀 그렇다라고 했고 이에 범규는 실례지만 얼마 보내실 건가요? 라고 물어 정준하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정준하는 농담으로 세호한테 신세 진 게 있어서 한 15,000원 정도 라고 너스레를 떨었고
이를 듣던 하하가 솔직히 말해라. 범규가 진짜 간다라고 하자 정준하는 200만 원 할 거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축의금 배달 사고가 많다 며 걱정하자 하하는 범규는 월드투어 하는 애라며 안심시켰습니다. 이어 하하가 기습적으로 내 결혼식엔 축의금 얼마 했냐? 라고 묻자 정준하는 얼버무렸고 하하는 재석이 형은 내 결혼식 때 1,000만 원 했다며 정준하를 놀려 웃음을 안겼습니다. 조세호가 결혼식에서 화제가 된 아내의 키와 관련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지난 6일 방송된 TVN 유퀴즈 온 더 블록에서 조세호는 신혼여행 후 첫 녹화에 참여해 결혼식 뒤치하기를 공개했는데요. 조세호는 조심스럽지만 즐겁게 신혼여행을 다녀왔다며 하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결혼식 중에 화제가 된 까치발 입맞춤 장면에 대해 설명하면서 아내 키가 180cm라는 얘기가 많지만 정확히는 174.5cm라며 저보다 크긴 하지만 100cm는 아니다라고 밝혀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또한 조세호는 결혼식에 약 900명의 하객이 참석했다고 전하며 유퀴즈 온 더 블록의 공동 MC 유재석에게 축의금을 너무 많이 줬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많은 분들이 유재석 덕분에 결혼한 줄 안다고 하더라며 유재석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고 금액을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정말 많이 했다 라고 덧붙여 주변을 웃음 짓게 했습니다. 조세호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있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같은 개그맨 동료이기도 한 남창희와의 관계로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2003년경에 친해진 이후로 여러 프로그램에서 함께 출연하며 서로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친구를 넘어 개그 콤비로서 활약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리얼쇼 부킹부킹에서 함께 출연하며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조세호와 남창희는 공기업인 EBS의 CF에 함께 출연한 적도 있으며 2011년부터는 KBS FM 홍진경의 2시 코너인 미티천 없는 토론 양대창에 함께 출연해 청취자들에게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2012년부터는 러라는 콤비명으로 활동하며 SBS 도전 전국에서는 남창희 한민관과 함께 견인차 역할로 등장해 웃음을 더했습니다. 이 둘은 코미디 빅리그에서도 활약했는데요. 시즌 3에서는 삼고라는 팀으로 출연했고 시즌 3에서는 다시 러 콤비로 등장해 인기 코너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대부 코너에서는 그렇다고 봐야지 아이고 그리고 코레카라 간바리마스 같은 유행어를 남기며 개그 콤비로서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주었습니다. 2019년 초 조세호와 남창희는 조남지대라는 이름으로 첫 음반을 발매했습니다. 곡 제목은 거기 지금 어디야인데 줄여서 거지야라고도 부릅니다. 이 곡은 조세호가 출연 중이던 유퀴즈 더 온 더 블럭과 해피투게더 사에서 라이브로 공개되기도 했죠. 지라선 여도 초치 도플러 특히 유퀴즈 온 더 블럭 시즌2에서는 조남지대 애장품이라는 이름으로 이들의 애장품을 자기님들을 위한 선물로 제공했는데 방송에서 한 번도 뽑히지 않으면서 정말 애장품이 존재하는 것이냐는 농담이 자주 언급될 정도로 하나의 기믹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즌이 종료되고 해피투게더사도 존경되면서 점차 언급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조남지대는 2020년 5월 세 번째 싱글 바보야 왜 그래를 발표했습니다. 또 온앤오프에서 해당 곡이 멜론 차트 82위 안에 들면 가수 성시경이 커버해주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조남지대는 한 겨울날의 꿈을 로코베리와 협업해 발표되나 대체했는데 노래의 퀄리티는 좋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피처링한 가수 유성은이 대부분의 부분을 소화해 원곡자와 피처링 가수 역할이 바뀐 것 같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조남지대는 이후 힙합 장르 곡까지 도전하며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담 따르며 조세호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직장 관계로 일본에서 약 3년간 거주했으며 8에서 9살 무렵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덕분에 일본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정상회담에 한국 대표로 출연했을 때 일본인 패널인 테라다 타쿠야와 자연스럽게 일본어로 대화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주목받았습니다. 또한 유퀴즈 온덕 블럭삼 회에서는 튀르키예 출신 노동자들과 만났는데 그중 한 명이 일본에서 12년 동안 거주한 경험이 있어 조세호와 일본어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에 유재석은 한국어, 튀르키예인들은 튀르키예어, 조세호와 한 명의 튀르키예인은 일본어로 대화하는 재미있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